2023년 6월 23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매주 코인시장 핵심 관계자, 코핵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패널들은 기존에 이제 벤치학원님, 타로피님 원래 계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몇 번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님 그리고 언디파인디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님 같이 하십니다. 오늘은 그 변창원님이 약간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요. 요즘 환절기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참여를 못하십니다. 자, 고정 패널이신 우리 타로피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것도 뭐 별거 없이 그냥 비트코인 오르는 거 보고 멘탈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못 들어가셨나 봐요. 멘탈 케어하고 계시다고. 아, 지금 더 원화를 투입하진 않고 그냥 있는 코인 가지고만 보고 있어요. 가격 오르고 내리는 거. 아, 예. 이따가 그 얘기 잠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동 중이셔 가지고 저희 방송 때문에 잠깐 멈춰 계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 대표님은 목소리가요. 제가 뭐 우리가 지금 목소리만 나가고 있는 거여가지고 실물도 목소리만큼 멋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원래 코에코한 이 시간은 약간 농담도 좀 하고 뭐 이런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잖아요. 퇴근 시간 앞두고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코에코에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타로피님하고 변창원님하고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뉴스 중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현철살인처럼 뭐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깔 거 까고 뭐 이런 순서인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조금 심각한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최대한 분위기를 좀 밝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원래 취지에 맞춰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던 이 하루 인베스트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도 뭐 하루아침에 무너진 뭐 CFI, 그러니까 CEFI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전 직원에 대해서 해고 통보를 했대요. 이거 조금 이래도 되는 건가? 갑자기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로피님, 이 하루 인베스트 사태 어떻게 관전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하루나 델리오나 너무 치사한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거 다 말 안 하고 전부 여기에 도망갔던 저기가 떼었다. 이 업체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 말고는 하루 인베스트나 델리오나 다 전부 다 일부만 딴 업체에 돈 넘긴 건데 그것 때문에 망하겠대요. 근데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BNS 홀딩스에 투자를 있을지언정 나머지 돈이 있을 거잖아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쪽이 잘못했고 이쪽에 뭐 민영사 소송하겠다 이걸로 끝이더라고요. 거기 대표가 일단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희들 다 잘라야겠다 뭐 이렇게 갑자기 영상 회의를 소집하더니 그렇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박혜진 교수님 혹시 제자들 중에 이런 회사에 취직해 있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저도 제가 진행하고 운영하는 과목이 이제 그 직장인 분들 석사 과정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금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웹3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 이제 학교에 오시는 건데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 것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가지는 기술의 강점, 또 잠재력, 유수한 어떤 좋은 사례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마음을 열심히 이렇게 열어놓고 나면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아 역시 이 업계는 안 되나 봐요 교수님 이제 이런 입장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전통적인 금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델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에 가습 받을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당시에 델리오가 하고 있던 뭐 대부업 하는 그 이제 자회사였나요? 그 업체하고 이제 분리를 해라. 왜냐, 이 너네는 가상화폐를 고객들의 돈을 이제 예치받아서 보관해줘야 되는 서비스인데, 돈을 들여주는 서비스를 하는 그 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조치를 이제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사실 그때 당시만 이 좀 마치 눈속임 하는 것처럼 하는 척하고 그 후에 다시 또 뭐 아무렇지 않게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뉴스에서 오늘 보도가 막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기존의 어떠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저게 얼마나 이렇게 무법지대이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생각을 당연히도 할 것 같다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죠. 네, 네. 그 델리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한참 디파이가 막 유행할 때, 그리고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예치하는 이른바 PO, 그 스테이킹 서비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델리오의 자금을 예치하는 것과 디파이와 그런 스테이킹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디파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믿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요. 왜냐면 결국에는 중간에 개입자 없이 우리 자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드인데, 지금 델리오나 뭐 하루나 사실 사람이 사실 그거에 집행했잖아요. 코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게 스테이킹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웹3 비즈니스를 그냥 웹2화 시켜서 그냥 한 것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 돈은 여기다 맡겨야겠다. 그 맡긴 곳이 지금 이제 BNS라는 곳인데, 거기는 잘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이 물리니까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진 건데,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런 업체들한테 돈을 맡기는 거, 어떤 업체들을 골라야 되는지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예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생기던데, 타로피님은 혹시 이런 돈 어디다 맡긴다던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일단 시파이 업체는 한 번도 제가 맡긴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어느 업체에서 했나 보면 다 기존 코인하던 분들이 하는 서비스던데, 그 분들 이력을 보면은 내 돈은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맡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코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사람을 보고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네. 면면을 봤더니 내 돈을 맡길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결론인 거네요. 네, 딱 그 결론대로 돈을 안 맡겨봤습니다. 착잡합니다. 마음 놓고 돈 맡길 때 좀 없습니까? 타로피님 좀 맡아주면 안 되나요? 제 돈도 못 굴리고 있어요 지금. 하루피님이 겸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지 안 맡아주시겠다 그러네요. 그 하루인베스트의 또 계열사인 그 블록크래프터스에 있는 저희 그 일반 직원들을 취재를 저희가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좀 황망해 하더라고요.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린 거니까. 뭐 전혀 낌새를 못 챘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직원들이 자기 돈도 하루에 이제 묶인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떤 리더가, CEO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자기를 믿었던 직원들을 일시에 해고하고, 고객 돈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좀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사태여서, 할 말이 없네요. 뭔가 좀 벌 받을 사람들은 빨리 벌 받고, 선의의 피해자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지금 일자리를 잃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자, 돈을 맡길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블랙록한테 돈을 맡겨라 이건데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블랙록은 믿을만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타루피님, 만약에 블랙록이 C파일을 한다고 하면은 블랙록한테는 맡기시겠어요? 그래도 안 맡길 것 같아요. 일단 토인트는 내 돈은 내가 맡기고 내가 날리는 게 낫지. 어떻게 맡기겠더라고요. 예, 내 돈은 내가 운영한다 이런 주의시네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우리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블랙록이라는 회사,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라고 하는데, 블랙록 어떤 회사인가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일 많은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이랑 올해 1분기까지 해서 그 AUM이라고 보통 자산운용사가 얘기하거든요. 그 1년 동안에 관리하는 네. 돈이 얼마냐 이거죠. 그 총 관리금액,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하는데 네. 아, 그렇죠. 이제 총, 네, 총 관리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9조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한화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1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경이 넘는 돈을 운용하는 운용사이고, 뭐 개인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한다기보다는 이 규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국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엄청 큰 뭐 퇴직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금 같은 거. 국고펀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기금, 뭐 국고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집어넣고 그 여기 운용을 이제 맡기는 엄청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존재감이 크냐면 이제 매년 주주서한이라는 것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돈을 맡겨준 그 주주들에게 이제 블랙록의 회장이 레리 핑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레리 핑크가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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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굴리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을 보내는데, 그 주주서한에 담긴 내용들이 항상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보낸 주주서한부터 2021년, 22년까지 그 ESG에 대한 에리핑크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ESG를 이제 해야 한다, 그다음 그 다음 연도에는 ESG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우리가 돈 다 빼겠다, 거의 뭐 협박식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그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자산이 회사에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회사 ESG의 어떤 여러 가지 관리 체계들을 바꾸고 블랙록의 어떠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ESG라는 게 뭐죠? 네. ESG는 그 environmental, 그다음 social, 그다음 governance라고 해서 이 기업이 이제 특히 상장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위험 없이 이 기업을 잘 운영할까를 봤을 때에 이 세 가지 위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는 이 기업이 환경에 유해한 일을 끼치게 되면 결국에 이 기업은 망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소셜은 이 기업이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재벌 세습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가 있을수록 기업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ESG라고 하고, 그래서 상장된 기업들은 모두 이 ESG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ESG를 강조하면 그거에 네. 맞춰서 기업들이 막 경영 방침을 바꾸는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실제적으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빼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네. 얘기했던 하루 인베스트나 델리오나 이런 업체들을 ESG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배구조가 파악이 안 됐을 거고요. 이런 ESG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해야 해요. 공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돈을 넣은 투자자들 또는 돈을 넣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회장이 지금 100% 지분 다 가지고 있어.
이런 것 이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ESG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지표들을 보이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고객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하루인베스트도 그렇고 데일리오가 했던 금융사업도 그렇고, 이게 그 지금 규제 당국의 뭐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또그 규제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지금 활동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공시의 의무, 네. 공시의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들에게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시를 할 의무도 없었고 공시를 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내 돈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블랙록이 ESG를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파이 업체들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블랙록은 그만큼 투명함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ESG 뭐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 행동을 할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이런 블랙록이 이른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과감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타로피님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요. 그럼 예. 그거는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것도 안할것 같아요. 제 성향상. 아니 그럼 블랙록은 뭐 먹고 살란 말이야 아니 어차피 도대체? 블랙록이 들어오면 이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보제니까 제가 홀딩해도 일단 그 약간의 공금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굳이 뭐 내가 안 사더라도 이미 들고 있는 거에서 재미를 보겠다. 예. 아, 추가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따로 비트코인 여수할 지연장 뭐 이거 ETF 구매할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타로피는 저는 전문가니까 이제 뭐 굳이 내가 블랙록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하겠다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에 이거에 관심을 느낄 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럼 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현물 ETF와 선물 ETF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어려워요, 너무. 아,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서 선물 ETF는 미래의 어떤 계약 날짜에 이제 어떤 자산을 이제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물이죠, 원래가. 네네. 그래서 그게 선물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 미래 약정일에 모든 게 이제 교환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는 보통 근데 금융권에서는 사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물 ETF가 필요한 거는 ETF를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선물이 필요한 그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보면 뭐 곱하기 2 이런 거, 그렇죠. 예, 주식 맞습니다. 인덱스 곱하기 2, 곱하기 3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주식 한창 올렸을 때 곱버스 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이제 ETF화 시키면 레버리지 ETF가 되는 거고, 그때 레버리지를 현물만 갖고 있으면 레버리지 못 일으키니까 선물 ETF를 활용해서 증거금보다 높은 어떤 포지션을 이제 구축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이제 운용했던 거죠. 근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사실 선물 ETF고요. 선물 ETF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자산을 바로 사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거를 취급하지 못하는 법인들이 꽤 많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그 기관들이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서 자기가 운용하면 되지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TF라는 형태로 위탁 운용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월가의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 블랙록의 고객들이 대부분 그런 연기금들, 큰 그렇죠. 돈이니까 네,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좋게 자기네들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데, 이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하고 동시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관심을 끄는 뉴스 중에 하나가
월가 투자자들이,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EDX 마켓이라는 건데, 여기 투자자들이 대단히 빵빵한 투자자들이더라고요. 뭐,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그다음에 뭐, VC 중에서는 뭐, 세콰이어, 이런 데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이 또 이, 뭐, VC 투자 이런 쪽 강의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대한 월가의 기업들,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통 금융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겠죠? 이 크립토 진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건데,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요즘의 상황을 보면, 이 SEC가 전통적인 크립토 진영을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처럼 거래소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통 금융이 사실은 이제 크립토들이 너무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발을 이렇게 집어넣을 틈이 없는데 지금 이제 워낙 구멍들이 여기저기 생겼고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보여줬던 어떤 불신을 키웠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쟤네한테 맡기면 저렇게 돼. 이런 것도 원래 우리가 룰을 잘 아는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좀 먹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DXM 같은 경우도 보면 얘네들이 딱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랑 그다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유로거든요. 이것들이 그 SEC에서도 얘네들은 증권 아닌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그 코인들이고, 이 말인즉슨 이미 전이 금융시장에 즉 SEC의 어떠한 규제 방향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는 이 전통 금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규제 상황들을 준수하면서 비즈니스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보내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작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은 금융이 맞죠. 금융으로 시작을 했고. 하지만 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으로부터 탄생했던 이유는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왜 금융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동현 대표님이 말씀해줬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다양한 코딩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들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들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보자,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보자라고 출발된 건데 결국에 이제 그러한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블록체인도 금융이구나. 금융인데 쟤네가 금융을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 우리 제대로 하는 전통 금융이 저것도 먹을 수 있겠네. 이러한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러면 틈을 타서, 잠깐 여기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뒤에 저희가 좀더 진행을 해본다고 하고, 사실은 타로피님이 이 시장에 오래 계시면서 사실은 야전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타로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전까지 계속 ETF 거절된 승인 이유가 시장이 작다, 가격 조작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ETF가 들어오면 일단 그두 가지는 다 가지일 거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펌핑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전처럼 급등한 가격은 펌핑 안할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호재긴 호재일 거 같긴 한데 이제 불안한 건 ETF 있는 상품만 오르지 않을까. 예, 거기 등록되지 못하는 그 알트코인들 그리고 킴치코인들은 더 소외받고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그안 좋은 영향도 예상은 되네요. 그래서 약간 멘탈 관리를 하신다는 게 그런 뜻이군요. 피트이도 두개 들고 그냥 있는 거죠, 요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로피님을 금방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따가 뒤에 좀더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 코인 다단계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쪽을 문제적인 다단계 이런 거는 타로피님이 많이 좀 야단도 치시고 했잖아요.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다단계 또뭐좀 있다면서요? 이거는 사실은 그 변창호님이 포스팅을 하셨던 건데 루데나 프로토콜 뭐 다단계 끼고 뭘 했다는데 이거 왜이 다단계가 왜안 없어집니까? 일단 다단계가 이제 원래 코인이라던 분들이 아니고요. 옛날에 뭐 옥탑방 팔고 그냥 게르마로 팔찌 빠이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있고 그 지점에 지부가 있고 지부에서 자기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로 팔아먹는 건데 지금 이슈된 거는 누데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누데나 세종 컨설팅인가 여기서 이제 50원에 팔았거든요. 40원, 50원에 6월 달에 판매했고 스타일 지인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판매를 이제 락을 풀어주기로 했어요. 세종 컨설팅이 유명한데요? 저도 많이 못 봤는데 검색하니까 나오기도 나오고 옛날 몇번또 이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뜬 업체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적인 그런 회사가 다루는 코인은 기사 검색만 해봐도 아, 여기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금방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아니, 오히려 기사 검색하면 좋은 기사만 되게 많이 나와요. 돈 주고 작성한 기사 있잖아요. 아, 그래요? 세종 오히려 컨설팅. 기사 보고 넘어가죠. 아, 거꾸로. 예, 네, 자기들이 좋게 포장한 기사들이 많으니까, 봐봐라,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되게 괜찮은 업체지 않느냐, 수익률 잘 넣어놓지 않느냐. 그렇게도 없어졌나 봐요. 아, 문제가 될 만한 기사는 안 나오고. 일단, 블로그만 해도 신고 때려가지고 글을 막아요. 안 보이게끔. 지금도 몇번 막았는데. 아니,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제가 타로피님한테 듣고 싶은데, 이런 다단계 업체들을 가려내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요즘은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을 판매하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지금 훨씬 싸게 팔겠다. 가지고 있다가 분배 시장에서 팔기만 몇 배의 수익을 얻는다. 근데 사실 상장한 코인을 프리세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자리에 그렇죠. 매수할 수 있는 거를. 뭔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다면 버젓이 지금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싸게 내가 줄 테니까 사라.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일단 누데나는 이제 개발사 측에서는 자기도 무관한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개발사가 자기도 물량을 뒤로 빼돌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팔지는 못하고 가격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단계 업체는 컨택해가지고 다단계가 우리가 팔아주겠다. 대신 몇 프로 수익은 누가 먹겠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코인은 무조건 결말이 다 이렇게 잔고 털리고 나중에 개발사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루데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 자기네들이. 근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세종 컨설팅 같은 다단계 업체한테 덤핑을 치는 거군요. 아니, 누나는 아니라고 일단 이게 해명했어요. 자기들은 무관하다고. 아,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일단 했다고? 아, 예. 다른 코인도 그렇고 지금 또 이거 세종텔레콤이 이제 지금 분배 안 해주는 동안에 그 코인이 10분의 1통 늦게 났거든요. 원래 말 분배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우리한테 또뭐 소송 걸 수 있으니까. 루데나는 무관하답니다, 여러분. 무관하다고 주장한대요. 나 일단 이 분명히 말했다. 업체가 우리나라 분배를 안 해주고 대신에 투자금의 50%만큼 엔트코인으로 또 준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다른 코인이 비썸이 등장하네? 있어요. 예, 네, 비썸이 있는 코인인데 두 개,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또그 엔트코인도 일단 그 세종 컨설팅이랑 약간 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 끼워팔기 하는 거예요? 루데나를 사면은 뭘 다른 거를 줄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가끔 있잖아요. 피해본 금액을 뭘로 대신해 주겠다라고 또 사기치는 경우 많이 나왔잖아요. 야, 좀 심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른 코인으로 또 이제 피해자들 한번더 올리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요즘엔.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저희가 그 기사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회사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되면 좋은데, 세종 컨설팅이나 뭐 이런 문제적인 다단계 회사들은 그거를 좋은 기사만 표출을 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기사 검색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코린이 진달래방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이 세종 컨설팅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금 리얼하게 포스팅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좀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코인을 싸게 판다고 하면은 뭔가 의심을 해야겠죠. 그런 태도로 다단계를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타로피님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서 먼저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뭐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 코엑관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여튼 이거 같은 다단계 코인 이야기인데 이거 또 다른 분들이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스토이 코인인가? 스토리 코인? 스토이 코인. 아, 스토이 코인. 네. 예, 그 코인도 많이 다단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예, 일단 후지 그런 코멘트 좀 사지 마시고요. 근데 비트 이더 두개 사시면 제일 무난해요. 코인 안 하시던지 코인 할 거면 두 개만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것만 하자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타로피님 오늘은 먼저 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로피님 저희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블랙록 현물 ETF 그리고 EXDM 이 얘기를 EDXM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 대표님이 그 레거시 금융시장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월가의 빅가이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거 좋은 거죠, 어쨌든. 조 대표님도 좋다고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거는 사실 동의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좋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단기적으로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현물 ETF가 뭐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어떤 새로운 상품에 그 자금을 할당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그러니까 뉴스는 나왔는데 실제로 그쵸. 돈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대부분의 이제 큰 어떤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방향성에 베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몇 퍼센트 뭐 부동산은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의 어떤 타입별로 일부 어떤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그 어떻게 보면 얼로케이션을 이렇게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얼로케이션이 나올 때 그쵸? 자산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뿌려놓는다 이런 말씀이죠. 얼로케이션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뭐한1% 정도는 비트코인을 담아라고 했을 때 현물 ETF를 담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바로 승인되자마자 일어날 일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을 거다.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왜냐면 회사를 생각해 보면 CIO가 갑자기 이제 밑에 있는 대리가 올립니다. 아, 이제 현물 ETF 이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해야 되니까 이거 좀 이제 뭐 투자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3분기 일단 기다려봐. 왜냐면 매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든요. 그럼 그 재조정하는 시기가 돼서야 이거 넣을까 말까? 사실 뭐 CFO랑 CIO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담아야 돼? 라는 이유가 안 보이면 당연히 안할 테고요. 만약에 아니 이유가 근데 명확히 보이면 할 테고. 블랙록이 ETF 신청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 차트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확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근데 맞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또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기대 심리로 사람들이 막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집행되는 실질적으로 회의돼서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했을 때는 호재인가? 근데 단기적으로는 호재냐 했을 때는 당연히 신규 바이어들이 들어오니 당연히 그건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뭔가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마 이거 블랙록이 그냥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요거를 신청한 건 아닐 거고, 사전에 많은 투자자들 태핑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ETF 신청을 576건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14년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다 통과를 시켰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블랙록은 신청만 하면 다 그냥 허용을 해주는군요. 근데 그만큼 허용이 될 만한 것을 신청했다고 보는 게 맞죠. 아, 거꾸로 이게 될 만한 네, 걸 한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만들고, 네, 그다 상황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사실 이 블랙록 이게 안될 거라는 의견도 굉장히 높고, 블랙록이 이걸 안될걸 알면서 테스트성을 했다고, 그렇게 블랙록이 나이브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랑 다 요청도 블랙록한테 꽤나 있었을 거고, 그 요청을 계속 인지하면서, 시기라든지 상황을 봤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결과로서 나온 게이 신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SEC도
지금까지 33건의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지금 블랙락은 다 성공했었고, 한개 빼고, SEC는 다 거절했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붙은 거잖아요, 둘이. 그렇죠. 그래서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레드삭스 분께서, 레드삭스 팬이신가 봐요. 프로메티움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다. 근데 이 거래소가 SEC가 밀어주는 거래소라고 자기가 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도 해드렸죠.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정치자금 뭐 이런 관점에서라도 이거를 거절하지 않고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바이든 정부가 거절 안 하고 SEC랑 뭐 이렇게 잘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프로메티움이라고 하는 거래소 얘기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EDXM하고 또좀 다른 차원에서 월가에서 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레드삭스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조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ETF, 뭐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거를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 대표님 원래 특기가 이 코인으로 농사 짓는 거라면서요. 이게 아, 무슨 맞습니다. 얘기예요? 코인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죠. 아, 대부분 이제 디파이에서 이제 금융상품에 어떤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자를 수취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자 농사다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2020년도 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디파이 상품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수급적인 면에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좀 알게 되어서 잘 다니고 있었던 이제 금융사도 이제 때려치고 사실 나는 농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파이에다가 제 이제 자금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농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네. 저도 조 대표님 농사가 아주 풍작이었나요? 아시다시피 결국 화재도 많이 나고 재난 어떻게 보면 재난 피해를 많이 입었죠. 뭐 2022년에 뭐 화재도 나고 폭풍도 뭐 맞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10분의 1 하락도 막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10토막이라고 하죠. 10토막도 나고 뭐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약간 경험치를 조금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멀쩡히 다니던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디지털 농부가 되겠다고 오셨는데 지금 이제 겸손하게 지금 뭐 많이 혼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조 대표님이 이쪽 진짜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지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혹시 박 교수님은 이자 농사, 디지털 농사 접으신 적 있어요?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아, 진짜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까지 뭐 말씀 안 주시더라도 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뭐 쏠쏠한가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농사를 지어서 이자를 수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스타트업 투자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 그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그런데 사는 이제 거죠. 네, 그쵸. 스타트업 지분과 주식, 향후 미래 주식을 사는 건 건데, 이제 그이 블록체인 기업들, 그리고 크립토 토큰을 이제 운용하는 곳들, 이런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투자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들이 그 발행한 토큰의 일정 부분을 사는 방식으로 볼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그 초기 스타트업에 토큰을 이제 투자금으로 해서 사주고, 그런데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업이 이제 아주 작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토큰을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이 토큰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싶어도, 이 토큰을 파는 곳이 있어야, 이 토큰을 살수 있잖아요. 일반 다른 유저들이.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살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이더랑, 이더리움이랑 이렇게 페어링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테크닉이죠, 조 대표님. 조 대표님. 그 결국 파밍이라는 것인데, 이 파밍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통 금융에는 없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박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그거, 그 유동성 공급하는 파밍이라고 하는 거. 파밍을 그냥 조금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드리면, 저는 혼전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한준소. 저희 여행 가려고 할때 이제 인천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가면 저희가 항상 이제 환전해야 되니까 막 우리은행 찾아갑니다.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뭐 등등등 은행에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게 될 국가가 쓰는 화폐로 환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원화를 뭐 예를 들어 달러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엔화로 바꾸기도 하죠. 근데 이 은행이 저희한테 이제 바꿔주는 그 화폐는 누가 그러면 구비했을까? 사전에 어떤 고객이 와서 이런 화폐를 교환을 요청했을 때 누가 이거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놨냐라고 했을 때는 은행이 전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몽골에 놀러를 간다. 그 몽골 화폐를 바꿔가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몽골 화폐 몽골 돈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은행은 그 몽골 화폐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고객이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에 대한 대가에 대한 수수료로 거래 수수료를 굉장히 비싸게 받아가는 거예요. 아, 몽골 돈은 흔한 게 아니니까. 몽골 돈을 내가 바꿔달라고 하면은 수수료를 거기다 듬뿍 붙여서 이제 바꿔준다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전할 때 수수료가 꽤나 나가잖아요. 물론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건 더 뚜렷해지죠. 근데 이런 행위, 그리고 은행이 금고에다가 여러 가지 화폐를 구비하는 행위를 블록체인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사람들이 화폐를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오는데, 환전소로 오는데, 그 환전소 주인이 모든 코인을 다 갖고 있다가 어떤 거래 요청이 왔을 때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 P2P 방식으로 그 코인이 있는 사람, 그 디지털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 매칭시켜 줌으로써 결국에는 거래가 성사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도 그래서 유동성 공급해준, 토큰을 공급해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 떼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든 거로 그대로 가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몽골 돈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이 마침 몽골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뒤도 그냥 뭐 바꾸지 못하고 가고 이런 일이 있고 몽골 돈으로 바꿀 때 수수료도 많이 붙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몽골 돈 갖고 계신 분 있어요라고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저 있는데요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P2P처럼 바꾸는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두 개, 이제 이종 토큰을 묶어가지고 그 거래소에 예치를 해두면 거래소가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교환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랑 자기네들 플랫폼에 써줬으니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듬뿍 얹어서 이제 이자 명목으로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거를 빵이라고 하는군요. 그게 파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블록체인 그 생태계에만 있는 상품이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러 가지 디파이 종류 중에 하나이고, 이런 걸로 이제 좀 지금 당장 박 교수님도 이런 걸 해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 인베스트나 뭐 델리오나 이런 게 문제를 일으킨 그런 씨파이가 붕괴됐다면, 디파이로 그러면 가는 건 괜찮으냐? 디파이를 했을 때 문제가 될건 없느냐? 조 대표님, 디파이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10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혹시 디파이가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실 해킹이 자주 일어났었잖아요. 아, 보안에 그래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디파이가 그렇게 취약합니까? 보안에? 왜 취약하냐면 이 디파이의 모든 코드들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디파이의 이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서 이제 컴포서빌리티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허락받지 않고 그 상품을 서로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이제 용어로는 퍼미션리스라고 하는데, 허락 없이 뭘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퍼미션은 이제 누구든지. 허락이라는 뜻이니까 뒤에 LES를 붙으면 이제 허락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쵸. 허락 없이 그 상품이랑 연계시킬 수도 있고, 근데 연계시키는 것도 composability라고 해서 조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곳이 디파이 생태계고,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성한 코드들을 전부 다 퍼블릭에 올려놔야 누구든지 볼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쓸수 있고요. 복사,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을 누군가는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놓쳤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놓친 부분만 해커들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했던 논리가 이렇게 하면 깨진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약점, 취약점을 발견해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조 대표님처럼 그런 코딩을 볼수 있는 코드를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안전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 디파이 할때 이것만은 조심하자. 우리 일반인들이 관점에서요. 대표님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 조심해야죠. 아니, 디파이는 사람이 관여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뭐냐면 누가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코드. 아, 최초의 이 디파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허락 없이 디플로이 다할수 있습니다, 시장에.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뭐 아마추어가 만든 금융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신뢰받는 기업이 만든 게 그나마 안전할 확률이 높은 거죠. 사고 터질 확률이 좀 낮은 거고요. 그러면 네네. 어떤 사람이 좀 신뢰가 가는 프로그래머인지, 그거는 어디서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경험치로밖에 알 수가 없고 이게 뭐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은 뭐냐면 상승장과 하락장을 전부 견뎠던 프로토크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장에서 구루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 대표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네. 그런 믿을 만한, 진짜 뭐 쓴맛, 단맛, 겨울과 여름, 이걸 다 경험해 본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LSDFI는 뭐예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이건 뭔가요? LSD는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티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줄여갖고 LSD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쉽게 쉽게 설명해 쉽게 주세요. 얘기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게 분산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POS로 전환되고 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밸리데이터들이 막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검증을 이제 하기 그 하는 사업에 사실 조각 투자하는 게 LSD예요. 검증을 하는데 그거를 조각조각 조그만 소액으로도 할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2개의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만 해도 사실 몇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첫 번째로 투자하기. 두 번째로는 실시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뭔가 그 자기가 검증 절차를 이행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운영에 대한 사실 그 테크닉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렇게 노드 사업자들이 혼자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너네 할 필요 없이 우리가 32개의 이더리움을 각각 모아줄 테니까 모아서 위탁을 해줄 테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좀 예치를 해라라고 해갖고 이제 나온 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조각 투자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각 투자해서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 절차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해서 나온 수익을 배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부동산 조각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거네요. 큰 돈이 없으면 빌딩 투자를 못 했는데, 이더리움 검증도 32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를, 내가 32개까지는 없으니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32개가 되면 그걸로 POS 스테이킹을 하는 그런 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증자로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더리움 뭐 기준으로 약한 3.5% 이상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거든요, 1년에. 그럼 지금 그 이제 일들을 네, 가져가는 거죠. 네, 조 대표님이 지금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지금 약을 팔고 계신데 이건 이제 처음에는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 특집을 할 거야 저희가 디파이 특집을 할 건데 우리 조 대표님이 이제 진짜 약을 팔려고 지금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질게요. 그때 이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디파이 말고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 버는 법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좋아요. 여기 디파이가 좋으니까 여기 운영하세요. 뭐, 여기 거래소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하세요. 이런 거 안내해주고 수수료 받는, 이른바 레퍼럴,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쪽을 관심 분야는 아니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디파이는 워낙에 방금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머니레고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블록쌓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상천외한 다른 사람들 코드 가져다가 조금만 변형하면 새로운 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기상천외한 상품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또 본인이 원하면 뭐 지금 약간 유명한 것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조동현 대표님 방금 설명하신 것도 사실은 원래는 그 32이더를 스테이킹하는 서비스가 나왔다가 나는 이더 없는데 이 이더 나도 이거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너 1이더, 너 2이더, 너 3이더 모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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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서비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조각으로 조각 투자 해보자고 나오는 건 거고 이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끝없이 나오는 건데 어쩌지 사람들이 매일 찾아다니면서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자동으로 네가 우리한테 돈 맡겨 놓으면 자동으로 너의 돈을 이렇게 분산해서 따다닥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레고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박 교수님 보이스가 잠깐 끊어지고 연결되고 이러는 공감대가 많이 있어요. 예. 교수님 음성이 약간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 그래요? 예, 지금 일종의 블록쌓기 같다라는 거예요. 디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씩 네. 변형시켜갖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안 되겠습니다. 이조 대표님하고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디파이 특집을 한번 해야겠네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테크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전 판매 같은 걸할때 수수료 받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도 제가 알기로는 짭짤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잘못하면은 좀 구설에 오르거나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어서 레퍼럴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저희 시간을 마무리해야 돼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혹시 조 대표님 이번 주에 여러 뉴스 중에 이 뉴스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으신 뉴스가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딱히는 없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저한테는 조금 더좀 지루한 약간 시간이었는데 새로운 게 별로 안 나와서 다들 ETF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칼럼도 쓰고 기사도 쓰고 해봤습니다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문제요. 이 이른바 바스프 면허 문제가 사실 저는 좀 관심사항이에요. 제 관심사항.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바스프 면허를 바이낸스한테 순순히 내주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건데 혹시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팍스 문제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바이낸스가 돈을 주고 고팍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팍스가 지금 고파이라고 하는 예치 상품에 돈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회사를 넘겨라.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그 규제나 이
범위 안에서 국한되는 주제가 아니어서 이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낸스하고 지금 미국 SEC하고의 이 이 지금 불협화음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에 과연 한국 금융당국이 되게 그 우리의 상황만을 보면서 뭐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팍스라고 하는 거래소는 상당히 응원하고 있었던 거래소였고 예전부터. 그래서 고파이에도 또 예치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진짜요? 네, 그럼 다 근데 이제 받으셨어요? 고파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빼려고 시도한 적도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응원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그 예, 런에 이제 동참하지는 않기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이게 참그 우리나라만의 문제로서 자유롭게 무언가 논의가 오고 가고 합리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가지 좀더 덧붙이자면 그 되게 재밌는 게 연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SEC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이다, 뭐 FTC 같은 경우 상품이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연준에서 이제 등장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지에 대한 어떤 그좀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그럼 상품입니까? 가치가 좀 일정하게 유지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본인들이 가치를 이제 그 기반하고 있는 것이 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화폐 성격이 더 크다고는 보는데요. 미카 법안에서도 보면 이 화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유틸리티와 유틸리티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고, 그 유틸리티가 아닌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둘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CBDC하고의 연계성 같은 측면에서도 아마도 국가들이 지금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서 이거는 아마 당분간도 좀 뜨거운 어떠한 논쟁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런데 개인적 희망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좀 빨리 그 규제가 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코인 운영하는 곳들이 그 증거금 막 이런 거 100%씩 가지고 있잖아요. 뭐 150%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굉장히 전통 금융에서 봤을 때 비합리적인 일이잖아요. 어떤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100% 150% 갖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일인 건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어느 방식으로든지 간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약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증거금을 왜100% 갖고 있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박 교수님을 모시고 특집을 한번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집 예약입니다. 그래서 조 대표님께는 디파이 특집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릴 거고, 우리 박 교수님께는 스테이블 코인 특집을 요청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집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특집을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무슨 상품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또, 장사가 되니까. 조 대표님, 그러면, 네. 금융당국의 증권사에 계셨으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따려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이것도 일종의 면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지금 미국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소송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금 세탁, 또 KYC라고 해서 고객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고 이런 걸로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 회사가 금융당국의 면허를 받는다. 이게 레거시 금융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은 사실 이 바이낸스도 살펴보면 조직이 뭐 바이낸스 뭐 US 뭐 바이낸스 아시아 퍼시픽 뭐 등등등으로 쪼개져 있고 또 바이낸스닷컴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근데 문제된 거는 바이낸스 US 쪽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실 SC가 소송을 했는데 사실 바이낸스 저도 본사도 걸렸죠. 바이낸스 본사도. 바이낸스 오케이 왜냐하면 미국인을 대상으로 매매를 했다. 바이낸스는 면허가 없는데 왜 미국인들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게 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 보진 않았지만 트위터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SEC가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좀 오피시 공식적으로 뭐 발표가 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와 SEC가 주장하는 바가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외에서 만약 진짜 SEC가 얘기한 것처럼 자금 세탁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 금융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사실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구도 거래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뭐 하는 게 되게 사실 뭐 금지되어 있죠. 예.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뭐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죠, 뭐. 예. 제가 계속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특집하면 다 아시게 돼요. 우리가 특집 방송을 할 건데, 그때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정리해 보면, 지금 싸워요. 바이낸스하고 SEC하고. 뭘로 싸우냐면, 너희들 이 고객이 테러범인지, 뭔가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 뭐 마약범인지 모르고 너희 바이낸스랑 거래를 했어.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의무는 너희가 있는데 그걸 네가 안 했어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이낸스 입장에서 또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설왕설래 싸우고 있는 와중에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비슷한 면허, 이 바스프라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이 버추얼 에셋 뭐그 뭐죠? 서플라인가? 뭐 하여튼 공급자 뭐 이런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면허를 이제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왜냐면 미국이 막 싸우고 있는 대상한테 면허를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름대로 저는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해법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좀 지켜보시죠. 자,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개그 국내 거래소들과 바이낸스의 싸움으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자, 박 교수님부터 뭐한 줄을 좀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하나의 이슈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이것은 크립토 진영뿐만 아니라 외부에까지도 얽혀 있고 정치공학적인 부분들, 국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이 따라가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좀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록미디어가 거기에 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을 한번 라이브로 모셔야겠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 대표님,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왜 블록체인에 대해서 뉴스를 살펴보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사실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홍콩에서 시장 자체가 새롭게 막 어떻게 보면 탄생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좀 교류하고 있고 또 자금도 많이 거래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씩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면도 봐야 되지만 사실 밝은 면도 같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6시에 제가 특별 또 영상이 하나 또 올라옵니다. 그것도 좀, 봐주세요. 이장우 대표가 하는 그 비트코인 이런 거를 분할 매수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영상도 봐주시고, 방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홍콩과 관련된 얘기요. 이거는 저희 블록미디어의 스탠리 최 기자님, 저희 대표님이시기도 한데요. 홍콩, 중국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시리즈 영상으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곧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들 많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타로피님, 먼저, 일정이 있어서, 나가셨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조동현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님은 특집 방송을 예약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액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인 시장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시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